사진을보면은옷이이렇게굉장히큽니다품도크고기장길고소매는어느정도맞는데소매가이렇게우는 이유는진동이짧은데다가소매양이많이쌓여서그럽니다새끼판소매를쳐내줘야됩니다둥그랗게이렇게그래서이것을좀수선을할건데요옷을이렇게집어놨잖아요일단은이사진을보면은그렇다그말입니다이제이옷을줄일건데요표시를하는거예요이상동도크던데보니까상동도이쪽에서줄일거고요이렇게줄일만큼우선몸판에다표시를합니다이렇게줄일만큼만표시를해야돼이건참작을하는거죠꼭이렇게줄인다는건아니고참작을하기위해서이렇게소매통도굉장히큽니다그래서여기꼭소매산은표시를해줘야됩니다소매산하고어깨이동선이게굉장히중요합니다이어깨이동선은꼭표시해줘야돼요그래서핀을다빼고요이쪽에지금빼면안됩니다이거빼면안되고나머지줄일만큼표시를했죠그래서기장도줄이는데기장은이정도줄일겁니다1인치4분의1정도되겠네요그래서이렇게해서쭉뜯겠습니다밑단뜯고소매뜯고싹뜯어낼게요기장은줄여야 되기때문에기장을이렇게뜯었잖아요뜯을때는항상뜯으면서우라여기끝까지이렇게해줘야됩니다그리고 이쪽에도이렇게뜯었죠그다음은이렇게잡고같이똑같이잡고요이건접어주고이단추구멍하고단추를맞춰야되겠죠이렇게놓으면딱맞습니다이렇게같이똑같이아이롱으로한번딱눌러줍니다이렇게지금보면은1인치4분의1정도됩니다눈대중으로해도됩니다여기서여기할때는분작으로해야돼요분작으로초작으로초가없어지잖아요여기하고여기는일직선으로가야됩니다똑같아야돼요여기서까지그래서이렇게그대로자를대도되겠네요자를그대로댈게요그러면이제이렇게해서없어지는거죠항상소매암호자를댈때는이쪽많이꺾인쪽이뒤쪽적게꺾인쪽이앞쪽그래서똑같이놓으면됩니다여기서이렇게놓으면똑같잖아요이렇게그대로올려주면됩니다이렇게그래서밑가시가여기죠이렇게시접은간단히2인치를줍니다2인치일정하니그래야작업하기가좋아요2인치를놓고그대로잘라버립니다이렇게시접은안쪽에치밑에부분이항상물려야됩니다아무자그랬죠이두개를한번에자를수도있습니다자를수도있지만은밀려요두꺼우니까
그래서 한 장씩. 이렇게 자를 때 이 밑가시가 물려야 되는데 안 물리고 이 안에까지 잘라버리면은 나중에 마무리하면은 옷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여기 작업을 뜯었을 때게 같이 밀어서 이렇게 안쪽을 뜯어서 여기를 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왜 작업을 해주냐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게 그 합봉이라 그러죠. 마무리할 때게 여기 둥그런 선이 마이의 앞부분에 선이 둥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손 봐주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박을 남겨도 잘 안 떨어집니다. 길적이 둥그렇게 이 선 따라서 가위가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에 가게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할 겁니다. 그래서 박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박을 거잖아요. 이 선만 따라서 박으면은 라운드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여기를 좀 따줘야 돼요. 이번에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여기를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하고 이 선하고 정확하게 지금 남잖아요. 이쪽이 지금 이 선을 정확하게 잘라줍니다. 마무리는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지금 손을 일단 뜯었고요. 뜯었으면 나머지 이제 몸판을 뜯어야 되겠죠. 이것은 원단이 좀 강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떼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손으로 뗐다가 잘못하면 나가봅니다. 절대 손으로 뗐지 말고 칼로 이렇게 대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쫙 찢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찢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패드를 빼내야 되겠죠. 패드를 빼내주고 안에 접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 패드를 이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재단을 할 건데 안에 개싱을 고정해 있죠. 붕 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개싱이 작업을 하려면 개싱이 뜨면 안 되잖아요. 안으로 약간만 몰아 넣어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패드가 안에 개싱이, 이걸 개싱이라고 그러는데, 개싱이
좁으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딱 놨을 때 개싱이 안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이쪽도 패드를 떼어내줘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잘라 완성선이에요, 이 선이 지금.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것만 주의하면 되죠. 절대. 그래서 이제 손에 기장을 먼저 꺾겠습니다. 향을 줄인 만큼 오라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라를 다트를 잡아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 땅에 놓고. 그럼 원래는 안쪽으로 접어줘야 정상이에요. 반대로 접는 거예요. 턱에 걸리니까. 이쪽으로 제끼면은 여기 턱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기 반대로. 이렇게 하고요. 최대한 한 번 가서 끝나게끔. 이쪽, 저쪽으로 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꺾인 만큼 힘질을 붙여줘야 되겠죠. 2인치를 꺾어야 되니까 꺾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일단 꺾어줍니다. 많이 꺾었나? 그래서 양면 접착을 여기다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요즘 양면 접착이 한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살짝은 힘은 붙여줘야 됩니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주머니는 내가 미리서 이렇게 박아놨거든요. 걸리면 안 되니까. 이거 주머니 잘 때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밑에치를 잘라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 신경을 바짝 써서. 이렇게 있으면 우라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이롱이 지나가면 자국이 쫙 남잖아요. 8분의 5 정도만 주고
자, 잘라내드립니다. 손이 두 번 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담아놨어. 아이롱은 여기, 아이롱은 여기다 놓고, 이렇게. 요즘 이상한 것 같아. 주머니는 덜렁거리지 말라고. 저쪽에 젤인데 이쪽 희접에다가 약간 올려가지고 이렇게. 우라는 여기를 맞춰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의 우라가 큽니다, 이렇게. 이제 앞판 아까 표시를 해놨죠. 표시를 해놨죠. 주문을 보고 불안을 일단 적어놓고 시접은 뜯을 필요, 실밥은 뜯을 필요가 없어요. 잘라져 나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대중으로 막 해버리는데, 이건 일단 그려야 될 게. 이쪽에는 지금 시접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위쪽으로는 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얘는. 지금, 이미 지금 완전히 되네. 나중에 다를 때 생각해서. 이렇게 잘라는 거. 조금 덜잖아요, 그렇죠? 이거 완성선이에요. 이제 센치만 놔두고 잘라봅니다. 그렇죠. 여기는, 암호 위에는 잘라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칼이 되어버리잖아요. 여기서 쳐놨기 때문에 그건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라도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하면서 사진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사진을 봐줬을 때 사진이 상태가 어쩐가. 지금 보면 이 부분을 지금 쳐낼 거예요. 울잖아요. 운다는 것은 적은 소매에 사이바 곡선하고 몸판 곡선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에를 지금 이 곡선, 여기를 지금 쳐내야 돼요. 쳐내주고 이 곡선하고. 지금 보면은 조금 이따가 이제 재단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 소매하고. 그래서 뒷부분 지금 이 정도 지금 쳐낼 거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지금 완성선을 그려놨으니까 쳐내겠습니다. 1cm만 두고 시접은 1cm만 두고 쳐면 됩니다. 항상 밑에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윗부분에 시접을 생각 안 하고 겹쳐있는데 같이 잘라보면 안 됩니다. 암홀을 재단해야 되겠죠. 이 암홀 재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암홀을 재단하는 게. 이 어깨선을 맞춰주고요. 우라를 같이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우라가 잘리면 안 되니까요. 밑으로 약간 당겨서 이렇게 잡아주고 우라가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옷이 잘못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집어넣으니까 아무리 좀 동그랗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옷이 크잖아요. 큰 사람 옷이 크잖아요. 이게 지금 이 소매 이동선인데요. 이게 이동선을 이렇게 잡았어요. 표시해 줬죠? 응? 이렇게 놨을 때 이동선하고 이 선이 맞아줘야 됩니다. 이 선이 정확하니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그대로 올라가면 되겠지. 그러면 이 선하고, 소매도 재단할 때 여기다 재단할 거예요. 이 선하고 여기까지가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1mm도 틀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선이. 내가 그 설명을 안 했어요.
손해가 이게 채 있잖아요. 지금 밑에가 진동 얇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손에서 좀 쳐내줄 거고요. 한 장씩 자르면 됩니다. 저는 두 장씩 욕심내서 잘랐는데, 그러면 잘안 잘라지고, 너무 두꺼워가지고. 제대로 잘라졌지. 그러면 잘랐으면, 미리서 미싱으로 한번 박아줘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뭐가 움직이지 말라고? 이 개싱이. 그래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미싱으로 한번 쫙. 예, 미싱으로 한번 박아왔으니까, 싹 한번 골라줍니다. 여기도, 암홀 테이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다보면 약간 시끄러진 거 있거든요. 이거 싹 골라줘야 됩니다. 뒷판 뒤트기는요, 저번 데를 좀 박았잖아요. 저번에 이렇게 박고, 이렇게 먼저 박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갑니다. 다른 영상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렇게 접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딱 떨어졌죠. 진짜로. 소매를 할 때는요, 암호를 항상 사이즈를 미리서 지어놔야 됩니다. 지금 11이면은 이것이 한 100에서 105 사이즈 됩니다. 지금. 11이면. 그래서 항상 여기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소매 재단할 때에 그게 맞춰서 재단하면 됩니다. 소매를 할 건데요. 겁니다. 그냥 안 자르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길다란 느낌이 곡선이 돌아가죠.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좁은 듯 한데, 여기는 원 상태거든요. 원 상태인데, 여기는 그대로인데, 좀 좁은 듯 해요. 괜찮을 겁니다. 넓은 쪽부터 가게 되겠죠. 넓은 쪽이 앞으로 가게. 약간만 넣어주는 거예요. 약간만. 여기 많이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겹치지는 않았잖아요. 칼칼이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12인치 딱 맞잖아요, 지금. 11인치. 12인치. 약간만 이쪽에서 박하게 넣어주면 바로 맞습니다. 맨 먼저요, 여기 소매산을 먼저 맞춰주고요. 소매산을 맞춰주고, 소매 이동선 있었잖아요. 지금 먼저는 소매 이동선. 여기 소매 이동선. 이동선하고 여기를 먼저 꽂아주는 거예요. 꽂아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아까 재단할 때, 그 암홀 재단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앞판은 소매는 손을 안 댔고 뒷판은 똑같이 맞춰서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없이 이쪽 판하고 이쪽 판하고 여기에 딱 맞아야 돼요. 여기만 잘 맞아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좀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파카링 거에서 넣어주면 되고요. 이거 너무 많을 경우에는 뒤로 약간 넣어줘도 됩니다. 뒤로 약간 돌려줬어요. 이거 돌려줬고, 그대로 달아도 되겠죠. 그럼 이제 소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매를 들었을 때, 이렇게 일자로, 둥그렇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둥그렇게 해서, 일자로 반드시 해서, 그대로 달면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잘 떨어졌죠? 들어가서. 핀으로 일단 핀으로 한번 집어봤습니다. 집어보고 나서 그렇게 달아도 됩니다. 그냥 달기가 쉬워요. 너무 없어요. 이렇게 놓고. 센치로 딱 보면 됩니다. 센치로. 소매상이 맞나 안 맞나 봐야죠. 그래서 파카링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매가 잘 떨어져요. 딱 밑에 진 당겨주고, 위에치는 이렇게 들었다 놓는다. 밑에 진 당겨주고, 노루발 들었다가,
제가 손다리를 뒤로 약간 넘겼는데 5mm만 뒤로 뒤쪽으로 넘길 거예요. 5mm가 뒤로 넘어가죠. 판이 약간 나파나무 큰 것 같은데 뒤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대로 가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대로 달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겹친 데 없죠? 손가락이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이제 잘 달렸는데 약간 약간 체인듯 합니다. 지금 여기가 너무 많이 넣어서 약간 체인듯해. 곡선이 제대로 안 맞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것을 다리면서 좀 해줘도 되는데요. 이것을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뜯겠습니다. 밑으로 그냥 이제 이건 다리면 되는 겁니다. 쌓여서 이렇게 채웠던 거예요. 아까는 그러면 이제 이쪽 달 때도 그걸 감안해서 달아야 되겠죠. 해보겠죠. 아까 소매에다가 창구멍을 내놨죠? 제일 먼저
이만 버릇이만 하면 끝입니다. 여기를 잘 만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 됐다 싶으면은 딱 눌러주면 돼요. 이게 튀겨나왔죠, 이게. 튀겨나오면 안 돼요. 잘 나왔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됐죠? 이제 뒤집어서 다리기만 하면 완성입니다.